따뜻한 아메리카노 마실 거죠? 네. 잘 먹겠습니다. 커피 맛있어. 우리 오늘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이제 이사가 2주 정도 남았거든요. 2주밖에 안 남았어? 지금 그래서 이사 갈 집에 인테리어를 공사를 하고 있고, 또 이사 가려고 하니까 가구 같은 것들도 좀 바꾸고 싶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시몬스에서 연락을 주셔서 오늘 이천에 있는 시몬스 팩토리움을 가보게 되었어요. 우리 요새 좀 힘들었잖아. 그쵸. 오늘 가서 힐링 좀 하고 와요. 예쁜 것도 좀 보고. 여기 너무 이쁜데? 어. 와, 뒤에 한번 보자. 저희 지금 이천에 있는 시몬스 팩토리움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 시몬스에서 일반인들한테 공개되지 않는 매트리스 생산 시설이랑 그런 공장 부분까지 소개를 해주신다고 해서 같이 가보려고 해요. 쉽게 볼수 없는 영상이니까 영상 끝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시몬스 팩토리움은 수면연구 R&D 센터, 생산시설, 물류, 이렇게 세 곳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시몬스의 심장과도 같은 R&D 센터로 함께 들어가 볼게요. 감사합니다. 이곳이 바로 수면연구 R&D 센터입니다. 여러 수면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는 이곳에서 안전과 품질에 대한 시몬스의 집념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시몬스가 얼마나 엄격하게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건 롤링 시험기인데요. 무려 140kg의 롤러를 10만 번 넘게 롤링하여 매트리스 원단의 훼손이나 스프링의 휘어짐, 끊어짐 등 제품이 변화하는 정도를 측정한다고 해요. 이 정도면 웬만한 성인이 매일 구른다고 해도 문제가 없겠죠? 다음은 낙하충격 테스트인데요. 혹시 볼링핀 광고 아시는 분? 시몬스 하면 볼링 거 같아. 맞아. 광고에서 흔들리지 봤었어. 않는 편안함. 진짜 흔들림이 없어. 완벽한 스트라이크. 저 지금 매트리스 위에 영구한 거미가 하나 올려져 있어요. 이번엔 매트리스 진동 테스트인데요. 롤러로 사람이 뒤척이는 상황을 재현하여 진동의 주파수를 측정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그 CF 중에 남자친구가 침상에 있다가 떨어지는 거 있어, 시몬스 맞아. 거. 되게 획기적이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됐나 보다. 서랍장 부분의 내구성을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시몬스는 매트리스뿐만 아니라 프레임 내구성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5,000회 이상 이 서랍 여닫이 과정을 반복적으로 진행하면서 내구성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매트리스 연구 전용으로 개발한 마네킹인데요. 이 마네킹의 가격이 굉장히 고가의 장비입니다. 한 얼마 정도일까요? 3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네, 이렇게 고가인 이유가 또 따로 있는데요. 마네킹에 33개의 센서를 부착해서 피부별 온도를 측정하여 최상의 쾌적함을 선사할 내장재와 소재의 조합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VIP에게도 공개되지 않는 곳에 초대해 주셨어요. 이곳에선 원자재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시몬스는 2025년 뷰티레스트의 100주년을 맞이하여 바나듐 포켓 스프링이 장착된 신제품을 출시하였는데요. 바나듐 포켓 스프링은 시몬스에서 국내 제조, 생산 최초로 포스코성 경강선에 바나듐 소재를 적용한 그야말로 초격차 기술의 집약체라고 할수 있어요. 바나듐 소재는 탄성과 내구성이 뛰어나고 고온, 고압의 극한 상황도 견뎌내서 항공 엔지니어링 기술에 두루 활용되는 특수 소재입니다. 이러한 바나듐 포켓 스프링을 장착한 시몬스 뷰티레스트 컬렉션은 스프링 내구성이 기존 대비 5배 이상 향상되어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시몬스 포켓 스프링의 무상 보증 기간은 업계 최장 수준인 15년으로 시몬스의 제품에 대한 자신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바나듐 포켓 스프링은 특수 부지포로 감싼 항아리 모양인데요. 바나듐 소재까지 더해져서 초강력 내구성을 갖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바나듐 강선을 활용해서 매트리스를 제조하는 회사는 한국 시몬스와 영국의 바이스프링 두 곳뿐인데요. 바이스프링의 가격대는 시몬스의 0이 하나 더 붙는 가격으로 시몬스는 가격도 합리적으로 출시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시몬스는 전 세계 유일하게 전 제품이 3대 안전 키워드를 충족하고 있는데요. 자, 앞쪽에 더 가까이 오시면은 여기 앞쪽에 원통형 회색깔 시몬스가 얼마나 안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어두운 복도를 따라 들어가면 모니터 앞쪽까지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데요. 와, 대박이네. 우와. 우와. 문장이 열리고 있어. 요새 이런 식당 같은 데 가면 식당도 이렇게 투명하게 관리하잖아요. 근데 공장을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 보세요. 소비자들이 진짜 좋아할만 하다. 그죠? 진짜. 뭐가 들어가는지 이렇게 투명하게 다 공개되잖아요. 진짜 자신 있으니까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시몬스 생산시설은 한눈에 봐도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9m에 달하는 높은 층고와 철저한 공조 시스템으로 공기순환이 잘 될 뿐 아니라 작업자의 환경 및 안전까지도 확보하고 있는 세심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포켓 스프링 생산부터 매트리스 완성, 검수, 포장까지 한 번에 이루어지는 원스톱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심지어 완성된 제품은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실내에서 물류까지 이동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마지막까지도 오염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서 작업 환경을 보기 위해 들어가 보았는데요. 공조 시스템 덕분인지 공기도 쾌적했고 가까이서 봐도 먼지 한 톨 없는 거 실화인가요? 제가 의류 관련 일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원단 먼지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되게 빨리만 넘어가도 원단 먼지가 많이 떠오른다. 건조기 돌려도 그러잖아. 야, 어땠어요 오늘? 너무 신기했어. 우리가 쓰는 매트리스를 어떻게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볼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잖아. 그렇죠. 근데 스프링이 만들어지는 팩토리. 것부터 매트리스가 완성돼서 물류로 넘어가기까지 다 볼 수 있는 게 일단 너무 신기했고. 맞아. 더 신기한 건 공장이 너무 깨끗해서 그게 진짜 신기했어. 또 신기한 건 그거, 난연 매트리스. 그 영상 맞아, 맞아, 맞아. 시몬스 것만 둘이 안 붙어가지고 다른 거는 다 붙어오르는데 그것만 꺼졌잖아. 맞아요. 자연적으로 꺼졌잖아. 꺼졌죠. 네. 내가 그거를 이런 뉴스로 본 적이 있어요. 시몬스에서 그런 특허 기술이 있는데 사회적인 공익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되돌려준다고 오픈했다고. 실제로 많은 화재 현장에서 그런 매트리스가 제일 불이 잘 붙고 그런 메케한 연기 뭐라 그러죠? 유독가스. 유독가스가 많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유독가스가 퍼질 때 사람들이 대피하기도 힘들고 사망자가 그치. 좀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또 공익을 위해서 그렇게 오픈했다고 기사를 봤었어요. 좀 감동이다. 그쵸. 쉽지 않은 결정이었거든요. 아, 오빠 그리고 나 우리 이제 이사 가는데 침대 바꾸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었거든요? 네. 불편함은 못 느꼈으니까 이제 불편함 느끼게 되겠죠? 오늘 누워봤으니까 아까 진짜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았어. 몸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냥 되게 편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잘 때 부리가 자꾸 올라오잖아. 맞아. 그래서 부리가 자꾸 돌아다니면서 우리 깨운단 말이야? 그리고 가운데 막 자기 혼자 누워서 자고 그래서 자다가 엄청 많이 깼었는데 저거 바꾸면 안 깰 것 같은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부리도 분명 잘 잘 거라는 거 부리는 잘 잘 것 같아 생각날 것 같아요 이사 가면 그럴 수 있지 왜냐면 어차피 결정해도 우리가 고민하다가 결정해도 72시간 안에 온대
맞아. 고민하고 결정만 하면 돼. 진짜 빨리 온다. 72시간이면. 요새는 진짜 이 수면에 대한 중요성이 되게 많이 강조되잖아요. 그래서 부부끼리도 각 침대 쓰든가 각방 쓰는 것들도 이제 공론화되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 그게 수면의 질이 더 좋다? 그쵸. 시몬스 사면은 그러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뒤척임 때문에 각방을 쓰거나 각 침대를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몬스 사야겠네. 오늘 이렇게 시몬스 팩토리온 투어를 해봤는데요. 귀여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나들이 하기 좋고 데이트하기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핫도그 가게? 가 진짜 맛있습니다. 핫도그도 꼭 드셔보세요. 개인적으로는 시카고 뷰스 팬이어가지고 마이클 조던 있을 때 시카고 세트를 꼭 드셔보세요. 그게 제일 맛있어. 리아코 내가 다 먹었잖아.